많이 대중적인 디자인이 아니라서 대중적이지 않은 네, 저희 스타일인 거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동화 속에 나올 장소들이 많은 이곳.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그들은 패션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로수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피들이 많이 오고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이 피어나는 곳. 오늘의 이 플레이스 가로수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신사역 8번 출구. 이곳부터 약 500m를 걸어가면 오늘의 이 플레이스 가로수길이 나타납니다. 최근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개성적인 개인샵들은 골목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대로변은 아니지만 골목 구석구석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개인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독특한 개성으로 똘똘 뭉친 개인 디자이너 샵들. 그럼 지금부터 골목 속에 숨어있는 보물찾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보물찾기는 바로 주얼리샵 링케입니다. 캐주얼한 옷에 이렇게 화려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게 링케이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우리 제작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야, 핑크도 잘 어울린다. 4년 전부터 이곳 가로수길 골목을 지켜오신 링케이 작가님. 가로수길 골목은 이제 밖이랑 약간 다른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는 이미 이제 너무 번화하고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대도시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거고 그쪽 안은 아직까지는 이제 되게 조용하고 소박하고 고즈넉하다 그래야 되나? 옛날에. 소박한 골목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링케이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카페. 가로수길의 카페들은 패션샵들 못지않게 저마다의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절로 발길이 머물게 되는 이곳은 디저트 카페 아트씨입니다. 건물 내부엔 더 많은 소품들이 사람들을 반기는 듯 하네요. 실제로 미대 출신이신 사장님께서 카페 인테리어를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로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이 레고 테이블도 사장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똑같은 분위기가 싫어 테이블 하나하나 다르게 꾸며놨다는 아트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시켜도 이런 카페가 좀 더 뭐 신경 써주는 거나 맛 같은 것도 좀 더 있고 인테리어도 좀 더 유니크한 거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아닌 가구와 분위기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긴 이곳. 새로운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 또 기분 좋게 다음 샵으로 향해봅니다. 골목 한켠에 있는 간판을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언뜻 한 가정집으로 보이는데 반대편에는 색다른 분위기의 샵이 보입니다. 커머크로스라는 이 샵은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만큼 그 분위기도 매우 독특한데요. 어둑어둑한 분위기 속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독특한 장식품들. 기장이 길고 모노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스타일이 바로 이 샵만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입어보지 않았던 우리 제작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오시겠어요. 네, 이쪽에서 입으시면 될게요.
아, 뭐 맨날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그냥 뭐 이렇게 원피스 같으면 여성스러운 거였는데 이렇게 다른 스타일 입어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게 좋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원래 입으셨던 스타일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도 이곳 가로수길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골목 한가운데 빛나는 한 건물이 보입니다. 톱니바퀴 형상으로 꾸며진 이 건물. 가죽의 매력에 푹 빠지신 오승택 디자이너. 가죽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죽이란 게 고객이 그 가죽 가방을 들면서 그때부터 사실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 때문에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가죽이 내렸죠. 흔히 볼 수 있는 가죽 제품들이 아닌 모양도 색도 특이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생각지도 못한 큰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게에선 주재료인 가죽을 사용해 손님이 직접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면 내 물건에 더 애착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오래되면 미학을 갖춘 가죽, 매력적이네요. 가로수길. 그 대로변엔 트렌드와 화려함이 춤을 추지만 사실 그 골목 사이사이엔 마치 보물처럼 생각지도 못한 소소함과 독특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 가로수길 골목길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 플레이스를 확인하세요.